Kumayushi, congratulations. Thank you. The first thing I have to ask is, are you a little bit salty that you were not able to get the pentakill in this game? 일단은 게임을 하면서 내내 팀원들한테도 이판 뭔가 펜타각이 나올 것 같다 했는데 그걸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뭔가 상혁이 형밖에 없었던 것 같고 상대 팀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좀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And also, neither of the enemies were helping me too, so... No, they weren't helping you either. I know you have a long history with Berserker, so what was it like playing him? 일단 바텀 구도가 약간 서로 좀 치열한 반반인 구도여서 그냥 재밌게 했던 것 같고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민철이. 화이팅! Yes, maybe they can come back. Now, there has been a bit of inconsistency on the side of T1 so far at Worlds. Two very convincing games and then not as convincing, of course, versus Fnatic yesterday. Why do you think that inconsistency has happened so far? 일단 저희의 실력이 그렇게 하루 만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Fnatic 저는 약간의 사고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Fnatic이 잘하더라고요. Fnatic is good. 그래가지고 뭐 앞으로 남은 세 경기는 3승 0패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About that remaining schedule. This group is a little bit crazy right now because of the top three teams, they have all almost beaten each other. What are your general thoughts about the group and how it is going to play out? 오늘 약간 팀원들끼리 오늘 Fnatic이 이기는 게 이득일까, EDG가 이기는 게 이득일까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솔직히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남은 경기를 다 이기기만 하면은 자력으로 1등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개의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Yeah, focus on yourself. Thank you very much, Guma, and thank you, Jisun, as well. And we'll head over to the State Farm Analyst Desk. Thank you. C9을 잡으며 2승 1패로 그룹 스테이지 1라운드를 마무리한 T1의 오너 선수 모셨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여쭤봐야 될 게 있습니다. 펜타킬이 안 나왔는데 구마요시 선수가 방금 전 스테이지 인터뷰에서 나를 펜타를 주려고 도와준 사람은 페이커 선수밖에 없고 나도 상대방도 안 도와줬고 우리 팀원도 안 도와줬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발언에 대해서. 일단 펜타킬 각이 나와서 저도 주고 싶은 마음에 달려갔습니다. 물론 상혁이 형이 잘 모르겠지만 저도 어쨌든 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2승 1패로 그룹 스테이지 1라운드를 마무리했습니다. 세 팀 모두 상대해봤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뭐 너무나 다 잘하는 상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만나니까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더 잘 준비해서 다음 경기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경기에선 정말 정글러로서 움직임이 굉장히 깔끔하고 정말 좋았는데요. 어제 Fnatic전 패배 이후에 어떤 피드백이 있으셨을까요? 일단 Fnatic 같은 경우에는 저의 실수 한 번으로 게임이 약간 좀 망해가지고 그냥 저 혼자 자신감 좀 가지자라는 피드백을 혼자 했고 그것 때문에 오늘 경기가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T1이 전반적으로 아지르를 내어주고 카운터 치자라는 움직임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아지르를 또 잘 쓰는 미드가 있기 때문에 아지르를 주고 상대하든 저희가 가져와서 하든 어쨌든 다 상대법이 있어서 뭐 어떻게든 잘 플레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T1에서 연습생 시절에 한솥밥을 먹었던 버서커 선수를 또 이제 협곡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어땠나요? 일단 이렇게 롤드컵에서 또 큰 대회에서 만나니까 좀 신기하기도 했고 또 좋아했던 동생이라 좀 아쉽기도 하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그룹 스테이지 1라운드를 치르면서 가장 크게 좀 배워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냥 모든 정글러들이 잘한다. 네, 그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룹 스테이지 지켜보시면서 정말 잘한다라는 인상을 줬던 정글러가 있다면 누군가요? 뭐 카나비 선수나 케냐 선수나 모르겠어요. 그냥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조금 쉬고 또 이제 그룹 스테이지 2라운드가 있는데요. 각오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까지는 약간 몸풀기로 하면은 다음 경기는 세 판을 해야 되는 거니까 더 집중해야 될 것 같고 그때 저희의 전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정말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또 시청하면서 응원해주신 LCK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몇 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른 오전. 이른 오전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안 좋은 경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뷰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오너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